민주주의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해온 변호사입니다. 법무부 탈검찰 1호였습니다.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법이 적용되는 정의와 상식이 바로 선 나라 대한민국이 되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. 가자. 이기고 돌아올게. 안녕하십니까. 22대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차규건입니다. 요즘 바쁘지? 어떻게 알아? 얼만큼 바빠? 말도 못하게. 의원실 어때? 최고의 팀워크. 이홍렬 동생. 동생 책 있어? 전태일 평전. 내게 검찰을. 고통과 영광. 왜 영광이야? 덕분에 당선. 나의 소신은. 끝까지 간다. 저는 이제 고향이 경남 합천, 이곳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와서 경남, 부산, 대구 지역을 돌았는데 국민분들께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모멸감을 느끼고 계신다, 국민들께서. 조국혁신당의 생애 처음으로 당원으로 가입하셨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. 근데 그것도 연세도 뭐 60대, 70대.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이제 그 해병대 출신인데 현장에서 이렇게 당원 가입을 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. 저로서는 야 진짜 큰 바람이 불고 있구나 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옛날에 사글세방이라고 거기에서 방 한두 칸에 이렇게 저희 이게 사남매인데 저희 형제가 형 둘 누나 하나, 제가 막내인데요. 비교적 뭐 어머님 속을 썩이진 않았던 것 같고요. 그 당시에는 이제 50하고 말기였고, 항상 학교에는 체류탄이 이제 막 이렇게 난무하고, 전경들이 학교 안에까지 들어와서 잡아가고, 그리고 그때 김세진 이재호 열사라고 이제 그 분신하고 투신하시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무서워서 안 갔죠. 저는 그 여름 방학 때 대구 와서 지내다가 보니까 아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맞나, 뭔가 세상이 뭔가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외면하면서 사는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2학기 때 그 제가 이제 먼저 그 서클룸을 두드렸습니다. 세미나 한다고 책을 하나 이제 읽어오라고 했는데 그 책이 아까 전에 제 인생을 바꾼 그 전태일 평전 책이었습니다. 그날이 이제 8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 이제 분신 기념일이었죠. 근데 서클에서 이제 갑자기 가두 집회에 잡혔다. 선배 손 잡고 따라갔다가 덜컥 이제 막 생각보다 너무 막 이렇게 집회 시위가 커져버려가지고 돌 버리고 이렇게 도망가다가 턱 잡혔는데 구속이 덜컥 돼버린. 왜 사도심 학교 가면은 바로 법원 검찰에 가지? 또 그러 있다가 나중에 뭐 또 정관 변호사 돼가지고 큰 돈을 벌고 저게 옳은가? 왜 너무 당연하게 아무 의문도 안 가지지? 좀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대신에 뭐 시험 공부를 하되 합격을 하면은 바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 가입할 생각으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. 소록도 이거 한센인 그 마을이 그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거든요. 이분들이 이
당했던 좀 그 인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좀 소록도에 직접 가서 진술서도 받고 일본 법무부 법무성 장관도 만나서 면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장 그 뭐 소외됐다고 할 수 있는 한센인들의 인권에 대해서 초기에 제가 좀 이렇게 관여해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참 보람된 일인 것 같습니다. 네. 나중에 참여정부에서 탈검찰 1호로 법무부 과장으로 오면서 이 출입국 외국인 정책이라는 그런 우리의 미래에 관계되는 이민 정책에 대한 업무를 좀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장 할 때 외국의 그 이민청 관계자분들 회담하면은 만찬 때 이제 그 나라 이제 민요나 가요를 외워서 부르면은 이게 되게 분위기가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 6개국에 한 10곡 정도를 제가 본부장 하면서 외웠습니다. 그걸로 이제 우리 그 나라에 체류하는 우리 교민들 민원을 슬쩍 이제 딱 하면 잘 들어주더라고요. 오늘은 뭐 독일 노래 로렐라이 언덕이라고 그거 원곡을 한번 Der Kiefel des Berges wo unkelt ich limon gogo motachme kuaka monyangi 인도네시아에서도 그때 흥화해온 선장군도 민원이 있었는데 이걸로 잘 해결됐습니다. 부산에 사는 직장인입니다. 주말은 어떻게 보내세요? 요즘 주말에도 여기 의원회관 나와서 관련 자료를 보거나 그 지방에 가서 우리 지방 당원분들하고 그 소통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직원도 안 쉬나요? 아니요. 직원분들은 제가 나오라 한 적 없죠. 아이고 그 갑질 친구당이에요. 저 같은 경우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 금지 사건으로 3년 전부터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그 재판이 1심에서 무죄가 됐는데도 검찰 항소로 아직 재판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. 그 3년 정도 이제 계속 검찰과 이 최전선에서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검찰과의 그 다툼이 법정에서 이제는 국회로 넘어왔다. 검찰 독재 조기 종식 또 검찰 특권 타파 이 구호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호응해 주시고 응원하셨기 때문에 제가 국회의원이 된 거거든요. 그거는 제가 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. 제가 1호 법안으로 낸 것도 검찰의 그 오래된 그 특권을 타파하는 교정 공무원을 독립시키는 교정 공무원들의 자존심을 지키는 그런 법안입니다. 근데 저는 뭐 짬뽕 짜장 갑자기 물었을 때 저는 간짜장 하거든요. 그래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한 접근으로 새로운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좀 그런 의정 활동을 해보려 합니다. 선서 나 22대 국회의원 차규근은 성실한 의정 활동으로 정의롭고 부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노라고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. 2024년 5월 30일 국회의원 차규근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